제가 원래 퍼벅살 아니면은 뭐 먹잖아요? 퍼벅살 다음으로 먹을 수 있는 치킨이에요. 이게 싸 먹으면은 그이 느끼함을 좀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퍼벅살만 먹잖아요. 맥주 또띠아. 우리 쫄랑이 고마워. 잘 먹을게.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껍질을 안 먹어가지고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닭의 껍질을 제가 안 먹어서. 맛있어. 내 첫끼야, 첫끼. 짜잔. 지금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죠. 맛있어. 우겹살? 우삼겹? 우삼겹은 뭐지? 짜자잔. 여러분, 짱. 쌈닭, 후레쉬 쌈닭. 어제도 맥주 먹었는데 오늘도 맥주가 들어가네. 맛있어. 우삼겹이 소라고요? 설아 잘 먹고 있어? 짠짠. 근데 왜 야채가, 아, 야채 아껴 먹어야겠다. 저는 야채 좋아하니까. 야, 누나 첫 끼야, 이게. 짠, 여러분. 타카야끼? 일본 음식 아니에요? 단어가 일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음식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난좀 살짝 할머니과, 청국장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맞아요. 그쵸. 이름이 살짝 그거 같았어가지고.
맛있어. 마라탕 안 좋아해요. 마라탕은 싫어해요. 너무 맛있어. 짠. 어, 후레쉬 쌈닭. 아, 맥주랑 같이 먹으니까 금방 배가 차네. 어차피 야채 다 먹을 때까지는 먹어야지. 저도 김치찌개 좋아해요. 야채 추가도 있긴 있죠. 생맥을 추가하기 잘했어. 근데 이 닭은 치킨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닭이에요, 이거는. 완전 퍼펙트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래 퍼펙트 부위가 아니면 못 먹는 건데 이거 유일하게 먹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맛. 또 줘. 내가 담을 거야. 방금 지금 꺼를 한거 같은데요?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꺼란 거야. 예, 그냥 꺼란 거군요. 네. 또 꺼를 한거 같은데. 설아, 너도 지금 웃고 있네. 엄마 먹어. 응, 고마워. 엄마 다 먹심이. 먹어. 야, 자기가 다. 야, 다 먹을게. 고마워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엄청 작게 태어났는데 너보다도 더 작게 태어나다니. 아니, 너 그래도 물냉면 엄청 먹었는데 임신했을 때. 물냉면이랑 감자전. 아이, 그래도 우리 설아 비해서는 다 크지. 우리 설아는 1kg도 안 되게 태어났다니까요. 평균 아예 몸무게가 2.5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3. 몇 킬로에 태어나니까. 여러분, 짠.
그만큼 사람들이 막 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거의 똥배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 때 살도 별로 안 쪘고, 아기 낳자마자 또 살 빠졌고, 그 막달까지 쪘던 살이 48? 원래 임신하면은 60kg 막 이렇게 찌거든요. 막 70kg? 나양님 어서오시고요. 아 맞다 언니, 저 일하고 4kg 빠졌어요. 야 얼마나 힘들면 살 빠지냐? 딱 보기 좋았는데. 배는 나오긴 했는데 많이 안 나왔었어요. 교수님이 좀 기적같은 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아이가 원래 뱃속에 있을 때 계속 발을 찼는데 어느 순간 안 찼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교수님이 집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라 했는데 저는 그 다음날에 바로 갔어요. 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제왕절개를 제가 했잖아요. 수술을 했잖아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아이가 말라 있었대요. 그러니까 탯줄이 말라 있었대요.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이 영양을 흡수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 근데 내가 만약에라도 진짜 일주일 뒤에 갔으면 애가 이제 뱃속에서 잘못됐을 거라는 거지. 운이 좋았지. 그리고 막 양수도 막 거의 말라있다시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제가 수술할 때는 한 4명이 들어오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생명에도 좀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애가 또 거꾸로 있었고, 네, 나도 큰일 날 수 있었고 애도 이제 잘못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처음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더 반전이었던 거는, 보통 아이가 1kg도 안 되게 태어나면은 질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계속 그래서 진찰했단 말이에요, 설아를. 뭐, 왜냐면 그 병원에서 가장 작은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진찰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건강한 거지. 작기는 기가 막히게 작은데 너무 상태가 또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막 좀 기적 같다고 애가. 지금도 질병 하나 없이 잘 크고 있어요. 진짜 기적 같아요. 나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 왜냐면 유산도 엄청 심했으니까. 계속 출혈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설하이잖아요. 눈에서는 꽃이 피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설하라고 지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뜻이 있지. 여러분 짠! 눈에 꽃이라 해가지고 설하. 근데 하필이 수술해주는 교수님이 기독교였어. 기독교였어가지고 수술하기 전날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아이도 나도 위험하긴 하지만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술 끝나고 깨어나가지고 2인실이죠. 2인실 들어갔잖아요. 교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가 정말 기적같이 태어났다고, 본인도 정말 기적같이 수술 잘 됐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진짜 건강하게 잘 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둔해가지고 늦게 갔으면은 애가 지금 잘못된 상황이지. 여러분 야채는 거의 다 먹었어요. 노란색이랑 이게 뭐야 오이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 쌈도 진짜 많았거든요. 몇 개 없어요. 제가 많이 못 먹는다고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후레쉬가 거식이에요? 나도 좀 이런 쪽에 무식한 쪽에 속하긴 하거든?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거식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정신 좀 차려줄래? 도대체 어떻게 갖다 붙이면 후레쉬가 거식이가 되는 거야? 아니 언어가 살짝 비슷했어도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거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관심 끌려고. 마지막 약체를
배 겁나 부르네. 여러분 짠. 맥주 때문에 배가 부른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좀 폭식했어요. 원래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 짠! 짠짠! 미안해, 삐지지 마.